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차은입니다. 오늘은 사우나톡에 이어서 차 안에서 하는 차톡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차톡을 하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왜 차 안에서 하느냐? 제 와이프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가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뭐 시내를 벗어나는 데라서 제가 안 그래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거기 어디 가야 된다고 할 때 분명히 같이 가자고 할 거다. 그래서 운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톡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잠깐 텃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바람도 많이 불고 일을 마친 상태에서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건지 말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주말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다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을 하다 왔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 바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것저것 했지만 이번 주에도 토요일, 일요일 어디 가는 데 없이 카페 투어 안 가고, 물론 지금 좀 시국이 그렇습니다. 카페 투어를 못 가고 농사 준비를 했는데 한 일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릴 수 있을까? 얘기하다가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편집하면서 얘기하면서 빼먹은 것들은 편집할 때 그냥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든지 안 그러면 뭐 오디오 더빙을 다시 하든지 그거는 제가 보고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기 지금까지는 텃밭의 집에 지하수를 썼었어요. 마을 지하수를 썼는데 이게 이제 5월 뭐 이렇게 농번기가 되고 또 가뭄 때가 되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씩. 그리고 또 지하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도관에 이끼도 좀 끼고 물론 이제 정수기를 써서 그동안 썼지만 그런데 1월 달부터 어느 날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영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상수도 설치를 하자 해서 상수도를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점심 때까지 12시까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인입 공사를 했고 제가 이제 집 안으로 연결하는 거는 제가 했어요. 그 공사하시던 분들이 아 이거 되게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막 자기네들이 이게 금방 해주고 가면 되는데 꼭 그 잘못된 거를 나중에 이제 잘 되면 상관없지만 잘못되면 꼭 자기네 탓을 하더라. 그래서 아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업체에다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해주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하면 5분 만에 금방 할 일인데 저는 부속 사러 갔다가 와서 처음 보는 거니까 노려보고 돌려보고 들여다보고 파보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한 1시간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시간이 한 3시 가까이 돼서 물이 나왔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잠깐 정리 좀 하고 뭘 만들었냐면 유튜브에서 작년에 제가 뭐 유황물도 뿌리고 담배 우린 물도 뿌리고 뭐 별 이제 벌레 잡을 거라고 과일 나무에 다 해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벌레가 이제 뭐 과일이나 뭐나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벌레 박사님이란 분이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고추 수확량이 많이 늘었다고도 하시고 해서 저도 이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토요일날 오후에는 벌레 트랩을 만들었습니다. 페트병에다가 그 혼합물을 담는데 그 혼합물이 뭐 뭐냐면 막걸리하고 막걸리 1에 그다음에 에틸알코올 99.9%짜리 순도 그거 1 그다음에 설탕 0.6 요 정도 비율로 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뭐 모기 잡는 거 여름에 벌레 잡는 거 이렇게 해서 뭐 맥주에 설탕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맥주가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맥주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맥주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그 순도 99.9%짜리 알코올, 에틸알코올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꼭. 그래서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가지고 혼합을 해서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나무에 걸어줬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막 꽃이 피고 새순이 막 돋아오를 때 이제 벌레들도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벌레를 방제를 못하면 알을 까고 그 알이 이제 성충으로 자라기 위해서 뭐 꽃잎이든지 뭐또 새순 나오는 이파리든지 과일이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자라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찌감치 달아주면 거기에 모인다고. 근데 뭐한 번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쭉 계속 달아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면 또 달고 떨어지면 또 달고 그래서 그거 해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가서 가지치기 했던 나무 아침에 가지치기 했던 거를 다 잘라서 이제 나중에 뭐불뗄때 쓰려고 오전에 거의 10시 반까지는 그 나무 장작 만드는 거, 땔감 정리하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전체를 다 농사를 지을 건 아니지만 조금은 농사를 지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밭을 만들려고 밭을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나중에 이제 드러내고 옮기면 겨울에는 거기 비닐하우스를 치고 여름에는 농사하고 하려고 이게 이제 밭 경계를 만들었어요. 나무 토막으로 밭 경계를 이제 이것저것 주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멋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밭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나머지 뭐 소소한 일들은 나중에 편집하면서 기억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나라가 이제 조금 진정세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처음 격리했을 때뭐 각국에 있는 형제들 전화 와가지고 뭐 이제 상황 전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매점매석을 하고 뭐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미국에 감염된 사람 확진자가 한 명인가 두명 있을 때였죠. 몇명안될 때여서 뭐 트럼프가 큰 소리 치고 저희 형제들도 뭐 무슨 일인지 잘뭐 감각이 없고 그렇다는데 오늘 보니까 한 개주 빼고 다 확진자가 나와서 미국도 지금 뭐 생필품 사재기 하고 그 거리가 다 사람들이 안 다녀가지고 뭐 미국이 멈춘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트럼프가 제 방송을 보기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트럼프가 구독을 안한것 같아요. 어디서 제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 꼭 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가족들이나 집에 있으시느라고 되게 피곤하시죠?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돼서 여러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수도공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을 틀어보니까 이 물소리가 그리고 이 설거지 할때 손에 닿는 이 수돗물이 정답게 느껴졌다고 하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 들은 게, 아,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지금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꽃놀이도 못 가고, 외출도 못 하고, 뭐 카페 이런 데 가고, 식당 가는 것도 너무 막 깨름직해서 안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이
지금은 많이 그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고생을 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이 상황을 피하실 건 피하시고 즐기실 건 즐기셔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에 여러분들 주변은 다 이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